오늘은 고추장 멸치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육수용 멸치를 가지고 고추장 볶음을 해 보겠습니다. 열을 따고 등쪽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뼈를 빼주셔야 돼요. 이게 뼈가 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딱할 수 있으니까 이걸 꼭 뼈를 빼주세요. 이거 해놓고 나면 되게 맛있어요. 멸치가 그 잔멸치도 맛있지만 이 육수형 멸치는 또 해놓으면 더 구수해요, 맛이. 멸치를 이렇게 손질했습니다. 근데 이 양은 한 70g 정도 될 것 같아요. 주먹으로 이렇게 잡으면 한 주먹 되죠? 제 손은 큰 손은 아니에요. 기름으로 볶는 게 아니라 열로 한번 덮어내겠습니다. 살짝 건조시키는 거예요. 멸치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잘 볶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해도 태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냄새가 싹 올라오고 후라이팬에서 탁탁탁탁 소리가 들리죠? 이게 다 된 거예요. 불 끄고 다른 극에 부어서 한번 식혀주세요. 멸치를 볶을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식용유, 진간장, 마늘, 생강청. 생강청 없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고추장 2스푼. 혹시 고추장 애기들 먹는다 생각하시면요, 한 스푼은 고추장을 넣으시고 한 스푼은 케첩을 넣으셔도 돼요. 물엿, 설탕. 불을 켜지 마시고요, 설탕을 일단 잘 양념하고 잘 어울리게끔 녹여주세요. 불을 켜보겠습니다. 이때 끓이면서 한번 맛을 봐도 돼요. 그래갖고 내 입맛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글자글 끓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어주세요. 가만 두면 이제 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가진 양념 냄새하고 또 색깔도 약간 가물스름해져요. 빨갛게 해서 그때까지 조금 졸여주시는 거예요. 두포가 막 생기죠. 불을 끄고 이때 얼른 멸치를 넣으세요. 만약에 우리 집은 딱딱한 게 좋다 그러면 불을 조금 켜고 한번 더 볶아주시면 돼요. 통깨를 넣고. 다 됐어요. 이렇게 볶아놓으면 냉장고에서 갖다 나와도 단단하게 굳어있지 않아요. 만약에 조금 단단한 거 잡수고 싶으면 불을 살짝 한번 켜주시면 돼요. 그러게 담아보겠습니다. 고추장 멸치 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이제 이렇게 김을 잘못 두면 되게 색깔도 변하고 눅져져요. 그래서 이거를 반찬에서 없앨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김을 먼저 굽지 말고 잘라주세요. 가위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김을 잘라서 반찬으로는 또 밑반찬으로 아주 훌륭해요. 김이 색깔을 변한 다음에 먹으면 아린 맛이 나서 안 되거든요. 그럼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렇게 반찬을 해서 다 없애버려요. 뭐 프라이팬도 괜찮고요, 웍도 괜찮아요. 살짝 예열해주세요. 기름이나 다른 걸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따끈따끈해지죠? 그럼 얘를 넣어서 한번 슬쩍 볶는다 그러죠? 바삭하게. 이렇게 프라이팬이나 웍에다가 이렇게 섞으면 그 가스레인지가 지저분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럼 이게 파랗게 익죠? 불을 끄고 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김 굽는 거 일도 아니에요. 너무 깔끔하다. 응, 너무 깔끔. 가루가 안 날려서. 이거 해먹고 싶은데
가스레인지에 가루 날리는 게 귀찮아서 안 해먹게 되거든요. 아이고 많은 것 같아. 근데 절대 안 많아요. 바삭바삭하죠? 이 김은 곱창김인데요. 무슨 김이든지 다 상관없어요. 두부를 딱 넣고 꼭 짜주셔야 돼요, 물기를. 그런데 나는 이 반찬을 좀 오래 두고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요, 두부를 끓는 물에 한번 데치세요. 만약에 오래 두고 먹을 것 같으면 한번 삶아서 식혀갖고 꼭 짜주세요. 물을 꼭 짜주셔야 돼요. 이게 또 김하고 두부하고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두부를 너무 좋아한다면 좀 많이 넣으셔도 돼요. 식히니까 이렇게 바삭바삭해요. 이거 부스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참기름을 위에서 쓱 부어요. 한 스푼 정도. 올리브유를 넣으셔도 돼요. 자, 신간장. 이 김 무침이요, 너무 또 싱거워도 풀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3스푼 요 정도 넣고 끝. 여기다가 설탕을 약간만 솔솔솔솔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마늘 약간, 대파는 수북히 한 스푼. 됐어요. 이제 손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아래 위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간장이 들어가고 이제 마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있으면 숨이 죽어요. 두제기만 넣으세요. 요거 요렇게 두고, 자, 꼭 짠 두부에다가 참기름 한 스푼, 조금 전에 마늘 남은 거 있죠? 조금 넣으세요. 깨소금 한 스푼, 소금 한 꼬집 묻히세요. 살살살살 묻히세요. 요거만 묻혀도 맛있겠다. 미리 양념해 놓은 김을 이제 살살 주물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김이 싹 숨이 죽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들보들 해지죠. 이럴 때 두부를 펴서 같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다 남은 김 고민 안 하셔도 되죠? 이 김이 이상하게 처지기 시작하면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밑반찬으로 아주 훌륭하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됐는데요, 마지막 간을 보시고 나서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돼요. 쉽다. 응, 쉽지. 아주 김무침이 맛있게 되었어요. 김 두부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집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김 냉장고에 두지 마시고 이렇게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징어)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생물 오징어인데요, 이거를 살짝 데쳐서 조릴 거예요. 오징어를 구입하실 때는 이렇게 좀 작은 걸로 구입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내장은 배를 가리지 않고 그냥 쏙 뺐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썰어 주시면 됩니다. 썰어 보겠습니다. 동글동글하게 그냥 약간 두툼하게 썰어야 돼요. 이렇게 조리면 가늘어지거든요. 오징어 생긴 모양대로 썰어주시면 돼요. 다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다 떨어지잖아요. 그냥 고기만 떨어뜨리면 돼요. 오징어를 물에 한번 살짝 데치겠습니다. 물이 막 끓고 있죠? 이럴 때 썰어놓은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휘리릭 한번 데쳐갖고 건져주시면 돼요. 오, 바로요? 네. 이렇게 건져주세요. 데친 오징어를 웍에다가 넣고요.
식용유, 진간장. 이거 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장을 넣고 나중에 후간할 거예요. 마늘, 생강청, 설탕, 물엿, 양념을 골고루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슬쩍 뒤지게 준 다음에 이제 불에다가 졸여볼 거예요. 센불로요? 네, 센불로 졸이셔야 돼요. 이름은 어떤 오징어 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왜 그 해변가에 가면 꾸둑꾸둑 말린 오징어 있죠? 바짝 마른 거 아니고 그런 조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오징어 같이 조림이 되는 거예요. 이 조림을 할 때는 웍이 좀 얇으면 좋아요. 두꺼운 거보다. 엄마, 근데 평소에는 물엿을 마지막에 넣지 않으세요? 아, 음식에 따라 다른데요. 이거는 물 오징어잖아요. 그런데 이걸 졸이려 그러면 다 졸였을 때 물이 지직지직 나와 있으면 맛이 없게 보인단 말이에요. 물엿이 들어감으로써 오징어의 수분을 싹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넣고 졸이는 거예요. 오늘 오징어 조림은요, 야채가 안 들어가요. 오. 그래야 해놨을 때 쫀득쫀득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양파나 파나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졸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양념 물기가 없을 때까지 졸여야 돼요. 끝까지? 네. 이게 지금 맛이 약간 달고 간 있고 단짠단짠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기들이 안 먹고 어른들이 먹는다면 이때 고운 고춧가루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선택이네요. 네. 훨씬 이뻐지죠? 네. 색이. 이렇게 간장물이 다 졸을 때까지 잘 볶아주세요. 불을 꺼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고추 좀 살살살살 다져서 넣고요. 이렇게. 이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될 참기름. 이건 꼭 넣으셔야 돼요. 깨소금.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잡수시면 훌륭한 밑반찬이 될 거예요. 다 완성되었습니다. 밑반찬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덕 고추장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덕을 이대로 두드리면 깨져요. 그래서 이걸 살짝 편을 떠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또. 그럼 얇아지죠? 이렇게 굴려주세요. 일대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두꺼운 데는 이렇게 통통통통 두드리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손으로 쭉쭉 찢으세요. 그럼 결대로 잘 나가죠? 겨울에는 정말 해놓고 나면 든든한 밑반찬이에요. 특히 설날에 밑반찬.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슷어슷 썬 다음에 밀면 안 돼요? 그러면 식감이 틀려요. 이렇게 해야 부드러워요. 자, 많이 넣고 이렇게 밀면 돼요. 이러면 쉽잖아. 그죠? 한 번에 두드리니까 편하네요. 그렇죠. 북어채에다가 물을 좀 부으세요. 통북어를 그냥 찢어도 돼요. 물 적셔서 이렇게 물을 살짝 적셔서 얘를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꼬석 짜세요. 담궈 놓지는 마세요. 꼭 짠 북어채를 손으로 또 다 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로 뜯으면 잘 뜯어지죠? 네. 이렇게 찢어주세요. 이거를 더덕하고 무쳐놓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잘 손질한 북어포를 더덕에다 넣어주세요. 더덕보다 북어포가 좀 적네요. 적어야 돼요. 북어포는 더덕을 무치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살짝 흡수하는 정도여야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북어포가. 이렇게 잘 두 개를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런 다음에 이제 양념 하면 돼요. 대파 총총총총 썰어주세요. 이 더덕무침은 대파와 마늘은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더덕의 향을 약간 해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아, 다져주네요. 네, 곱게 안 보이게. 고추장, 고추장 두 숟가락, 수북히, 물엿, 둘, 진간장 하나, 곰창깨, 마늘 약간, 약간만.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으세요. 살살살살 묻혀주면 돼요. 이렇게 묻히면은 우리가 물엿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약간 이렇게 끝에가 지직지직해져요. 두면 물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운 고춧가루를 한 스푼 정도만 넣으세요. 색깔도 이쁘고. 그래서 물엿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참기름. 하나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윤도 적당히 있고 촉촉하니 맛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이것을 또 물엿을 안 넣고 해보면 너무 메말라요. 그래서 물엿이 적당히는 들어가야 돼요. 다 끝났어요. 명절날 밑반찬으로 해놓으면 최고예요, 최고. 맛도 최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최고. 더덕 고추장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명절날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담은 건데요. 이건 동치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1차 이렇게 맛이 싹 숙성된 걸 갖고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식감도 좋을 뿐더러 맛이 아주 특별하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치미를 꺼내서 일단 썰을 거예요. 반을 잘라주시고요. 이때 꼭 하나 잡숴보세요. 그래갖고 동치미가 너무 짜다 하면 물에다가 한 6시간 정도 담가놔도 좋고요. 우리 집 동치미는 별로 안 짭니다 하면 바로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나도. 안 짜요. 안 짜죠. 맞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을 해서 말려도 좋은데 손쉬우라고 한 번 더 잘라줄 거예요. 간도 잘 배고 이렇게 살짝 말릴 때 빨리 마르니까 정말 좋아요. 이 지금 이렇게 탱글탱글 하잖아요. 근데 말리면 이렇게 오므려지면서 이렇게 조그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씻어 오겠습니다. 한번 헹군 물을 이렇게 채반 같은 데를 이용해서 말려 주시면 돼요. 햇볕이 있고 바람이 잘 통한 곳에 널어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뒤죽이면서 살짝 겉표면만 말려주시면 됩니다. 설탕을 넣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담백해요. 그리고 먹다 남은 동치미를 이용한다는 점이 최고죠. 동치미가 익어서 숙성된 걸 하기 때문에 맛이 더욱 좋아요. 햇볕에 말려보겠습니다. 무장아찌를 이틀 동안 햇볕에 잘 말렸어요. 이렇게 이쁘게 잘 말랐어요. 보들보들하고 조글조글하고 이렇게. 그리고 날이 추울 때 말려야지 이렇게 깨끗하게 말라요. 이제 한번 살짝 씻어갖고 담아보겠습니다. 병에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넣으세요. 아, 배가 위로 가게. 네. 왜요? 더 색이 잘 나오라고. 네. 지금은 이렇게 말라서 조글조글 작지만 이게 간장물을 먹으면 조금 더 커져요. 이렇게 작년 것과 같이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그릇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병 말고 그냥 라겐락 같은 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약간 여유 있게. 장아찌에 들어갈 간장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무장아찌는 동치미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동치미에 일단 기본 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사용하지 않고 짜지 않게 하셔야 돼요.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설탕을 넣으시고요. 만약에 설탕도 우리는 단 게 싫어요 하시면 설탕을 줄이시면 돼요. 간장 설탕을 잘 저어주세요. 간장에다가 소주를 넣는 이유는 다시 끓여붓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요? 네. 그냥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1년 내내 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맛을 봤을 때 나는 좀 단 게 좋다면 설탕을 좀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동치미가 우리 집 동치미는 정말 싱거워요 하시는 분 간장을 좀 더 넣으셔도 되겠죠? 이제 다 됐어요. 생강청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청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다 됐습니다. 부어보겠습니다. 이쁘게 딱 맞았죠? 이렇게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덮어놓고 뚜껑을 해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꼭 채우세요. 이래서 바깥에 보관하셨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작년에 담은 장아찌를 제가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아삭아삭한지 칼이 들어갈 때 하죠. 네. 이게 동치미로만 해야 요런 그 맛이 있어요. 그냥 물을 이제 우리가 설탕하고 소금 재서 이렇게 또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들려요. 그런 느낌. 채를 썰어서 무쳐도 되고 그냥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무쳐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채를 썰어서 무쳐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곱게 썰어요. 파를 썰어보겠습니다. 마늘, 설탕 조금만 넣으세요. 고춧가루 약간 솔솔 뿌리고요. 참기름. 여기에 고춧가루를 조금 넣는 거는요, 썰어놓으면 장아찌에서 약간 물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고춧가루가 물기를 흡수하라고 조금 넣는 거예요. 바로 잡수실 것 같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갖고 손님 왔을 때 밑반찬으로 쓰세요. 그러면 되게들 좋아하세요. 아직까지 동치미 담그잖아요. 동김치 좀 많이 담가갖고 그 먹다 남은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꼭 좀 만들어 보세요. 무장아찌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동치미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한결 수월해요. 맛도 정말 깊은 맛이 나니까 여러분들도 동치미 많이 담궈서 꼭 좀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